거기에 플러스 박나래의 노하우가 있어요. 키스를 부르는 90%가 넘어오는 키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얘기해봐 빨리. 다들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야, 처음 듣는 것처럼 뭐 궁금하다. 야, 중학생인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준비해놔야 돼. 그럼 방단에는 1단계 술자리에서 있는 건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가. 같이 돌아오면서 여기 아니고 여기 앉는 거야. 아, 원하는 사람 많이 먹었어? 아, 원하는 사람 많이 먹었어? 이렇게 그치, 원하는 사람 옆에 원하는 사람 옆에 이게 앉는 거야. 그치, 그치, 그치.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앉아 있었으면 다시 이 자리로 오지. 그치, 그치. 그치. 어. 근데 이제는 거의 이제 영 옆에 앉을게. 어. 이렇게 옆에 앉아. 어? 많이 먹었어? 뭐 먹었어? 막 이렇게, 이렇게 약간 터치. 아, 가볍게. 약간 터치.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툭툭 치는 거. 어. 툭툭 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약간 거부감을 준다? 그러면 정지. 아. 아, 왜 아, 상대가. 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정지해. 더 이상 가면 안 된대. 일명 간을 봐야 된다. 만약 여기서 더 가면 얘는 진상이야. 그렇지, 그렇지. 진상이야. 그렇지. 딱 정지해야 되고. 툭툭 쳤는데도 얘도 웃으면서 툭툭 친다? 뭐 이렇게 또 괜히 해. 그러면 이제 맛있자. 술을 많이 먹고. 너무 취한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 성공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상대가 화자원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 많이 먹었구나 이러면 성공. 성공, 성공. 아, 왜 이러냐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이러냐. 미쳤나 보다. 자. 이 모든 상태에 정신은 말짱한 거 아니야. 멀쩡한 거지. 근데 여기 있는데 아이고, 많이 취했어? 그러면 그런가 봐 하면서 45도 갔고. 요거! 요걸로 가줘야 된다. 자, 영자 복습한다. 자, 그런가 봐 하고 45도. 그런가 봐? 그치, 그치. 아니지. 아니, 45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 그치. 여기에서? 그치, 이렇게 그치, 되면? 그치, 그치. 고개를, 그치.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붙게끔. 그렇게 가야지, 언니. 그치. 언니 아까 좀 졸로 가면 어떻게 하라고. 자, 다시 갈게요. 아니. 아니, 언니 또 급하게 또 밥 비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언니 또 급하게 또 밥 비빈다. 난 안 할래. 왜 그러냐면? 야이씨. 이러면 정신 맞춰줘. 미쳤다, 죽어도 먹어. 내 거. 야, 내 거 먹고 정신 차리고. 그치, 그래야지.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수가 이건 재미를 듣는 거지만 정말 배우려면 야, 확률이 센 애들 얘기를 갖고 와. 뭐래, 아우디. 넘어간대. 박나래? 진짜요. 아까 사실 언니들은 나래 노하우라고 할 때부터 벌써 신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니, 내가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어. 나래야, 진짜 그런 애한테. 근데 나래가 열애, 너에게 연애. 아우디 넘어간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나래가 싫은 게 뭐냐면 다 술 먹고 성공이야. 우리는 나래 걸 따라할 수가 없어. 술을 못해. 술자리 가지 않으니까. 술 먹은 척하면 되지. 척도 못해요. 판만 나오면 다시 정신의 차림이.